자, 반갑습니다. 비즈 인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차를 뽑은 스톤블레이드 V1으로 시승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바퀴가 106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이 1020, 핸들이 932, 그리고 부스터가 820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스플릿 윈드 V1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바퀴가 무려 20이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핸들에서 스플릿 윈드가 살짝 좋고요. 40 정도. 이렇게 이제 딱 수치상 봤을 때 스플릿 윈드보다는 스톤 블레이드 V1이 좋아 보이고요. 자, 윈드 엣지랑 보겠습니다. 윈드 엣지랑도, 와, 근데 이게 스톤 블레이드 V1이 바퀴가 높네요. 제일 레키 한번 보겠습니다. 레키랑은, 와, 근데 레키도 바퀴가 10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톡톡이라던가 드리프트 감속이라던가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는 비슷해요. 해봤자 인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좀 테스트할게 레키랑 스톤블레이드랑 딱 그냥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러면 물론 이제 라인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기초는 비슷하고요. 아, 근데 야, 확실히 끌 때 차이 난다. 느껴집니까? 끌 때 역전되는 거. 이게 바로 이탈의 힘입니다. 야, 한 번만 이렇게 차이 난다고? 어허. 아무튼 박았지만은 바로 한 판만에 여러분들 검증이 되죠. 이게 톡톡이를 할 때마다, 바퀴 때문에 끌기 할 때마다 점점 오히려 레키보다 빠른 모습들이 보였죠. 이번에는 윈드 엣지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는 바이크 중에 드립감은 일단 윈드 엣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레키보다도 오히려 윈드 엣지가 난 좋네, 나한테는.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취향. 아, 근데 진짜 취향 차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막 엄청 일대장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딱 진짜 드립감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것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록적인 면에서는 뭐 당연히 바퀴가 스톤 블레이드가 제일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끌기 많이 쓰는 맵에서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막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백기사 탈래? 백기사 탈래? 약간 그런 느낌? 스톤 블레이드는 바퀴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립할 때마다 좀 뒤로 끌리고 뭔가 미끌리는 느낌이 나. 근데 윈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탁탁 약간 탁 잡힌 그런 드립을 한다. 약간 취향에 따라서, 드립감에 따라서, 트랙에 따라서 이 트랙에는 이 차가 좀 더 낫겠다 하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저거 플라즈마 333이었어.
하고. 아이고 오씨 어 그럼 개 힘들어 우와 차 좋다 좋긴 좋은데 와씨 개사기다 이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진짜 개사기다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기존 바이크들이랑 개찜 개찜이야 도찜 개찜 휴 나는 이거 그거보다 좀 이 바이크에다가 레전드 파츠를 다 박은 차 레전드 파츠 올 레전드 파츠 박은 바이크 얼마나 빠를까? 사귈 것 같아, 그건 진짜. 아. 우와. 어, 밀렸다. 야, 이렇게 잘 달린다. 금방이네. 금방 이제 빨린다. 3, 2, 1. 그래서 마지막 잡는다. 3, 2, 1. 딱. 열, 금방. 굴습을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예상만 하는 거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중국이 이제 또 운영진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야, 바이크는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이제 쌉싹이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으아, 밀지 마. 형이 왜 코리아 팀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바이크 못하게 하는 줄 알아? 몸싸움이 이제 또 항상 제일 큰데, 바이크는 한 번 치고 가면은 편하게 꿀빨거든. 그래서 바이크 못하게 하는 거야. 오, 씨. 제가 초반에 이렇게 치고 가면은 그래도 선두권은 유지해요 진짜 바이크에 상담을 또 살려볼까 한번 와 잠깐만 이거 라인 타는 거 너무 힘들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시승을 마무리하고요. 뭐 압도적인 1대장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것 같고, 바퀴가 그래도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어택에서는 일단 확실히 기록이 소통 블레이드가 잘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멀티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아무튼 오늘 소통 블레이드 영상 여기까지. 유 빡!